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제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. 관속에 누운 김 전 대통령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. 국회의사당에 정부대표 분향소가 설치됐고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관식은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현철 씨를 비롯한 유족과 김수환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수의 차림으로 관속에 누운 김 전 대통령은 잠든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. 입은 굳게 다물었지만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 보였던 단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부인 손명순 여사는 떠나는 남편을 보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가까이하고 한참을 물끄러미 김 전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. 젊은 시절 온누이처럼 닮았던 부부는 64년 고락을 함께한 뒤 이제 이별의 시간을 맞았습니다. 아들 현철 씨도 연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 입관식에 동석한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구김살 없이 훤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국가장을 주관하는 정부는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고 조문했습니다. 서울광장과 전국의 지자체, 해외 대사관,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모교에도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SBS 조성현입니다.